우리나라의 이런 숨은 역사들도 조금 더 많이 발췌돼서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점수함입니다. 오늘은 이 책, 섬 799805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이수광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키네마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표지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울릉도 독도에 관한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 이수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작가 소개를 읽어보니까, 아마도 전문 작가나 소설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자 소개가 마치 뭐랄까 그 이력서나 어떤 경력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갸웃하면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경영학 박사이시고 회계사이시고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런데다가 독도에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하시는 일이 독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서 하시는 일에 관한 사명감, 독도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니까 줄거리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2년 여름에 그 일본 우익에 의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던 소녀상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독도 연맹 총재 이상백이라는 화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 자신을 이제 그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도 연맹 총재 이상백이라는 분이 출근길에 뉴스로 이제 사건을 접하게 되고 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출근길에 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그들한테 799805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그걸 알면 그때 가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말을 던지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화를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다가 앞에 프롤로그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799805가 뭐냐면 독도의 우편번호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제목이 좀 뭔가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왜냐면 799805가 이제 예전 우편번호 체계에서의 우편번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책인데, 금년 3월 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실제 출간된 건 2012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인데, 이제 이번에 출판사가 바뀌어서 새로 출간이 됐고, 그래서 제목은 그대로 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지금 바뀐 독도 우편번호 뭔지 아십니까? 40240입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 리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게 2012년 8월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 달에 개정판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키네마인에서 이 표지 디자인도 바꾸고, 개정 초판으로 2020년 3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프롤로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상백이라고 하는 독도 연맹 총재가 분노하는 모습으로 일단 프롤로그가 끝이 나고 이어서 이제 이야기는 1907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둥이 형제인 박일수, 박광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형인 박일수는 이제 소설 초반에 이제 죽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형의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과의 어떤 그런 대립마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뭐 형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동생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형과 이상주의자인 동생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 형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가지잡이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독도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알고 있는 그 바닷가자, 독도에서만
살았다던, 지금은 멸종되고 없다던, 없다고 말하는 그 강치를 이제, 여기에서는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치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강치라고 하는 명칭으로다가 많이 불리는데, 예전에는 가지라고 더 많이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가지잡이로다 큰돌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독도로 가겠다고 이제 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울릉도에서 벌목하는 벌목꾼들을 충당하기 위한 유언비어였었던 거죠. 유언비어였었고, 그거에 이제 속아서 형은 이제 울릉도에 가서 벌목꾼으로 일을 하다가 일본인과 그 수하들의 어떤 그런 농간 갖다가 반기를 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총을 맞고 죽습니다. 동생은 형의 죽음을 이제 보고 왜 죽었는지 이유를 파헤치다가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이제 어떤 그런 비리들도 파헤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복수를 준비하는데 사실 뭐 서울에서 공부만 하던 한양에서죠. 한양에서 공부만 하던 글빵 새님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겪게 되는데 위험에 빠지는 순간에 이제 일본의 퇴역 군인 출신의 거부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의형제를 맺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의 퇴역 군인인 이 사람은 조선인이다 일본인이다를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서 일본인으로 이제 행세를 하게 되죠. 다시 이제 울릉도에 이제 나타나서 양자로 들어간 그 집안의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울릉도의 어떤 벌목권도 사게 드리게 되고 뭐 고기잡이 가지고기잡이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도 사드리게 되면서 점점점 재력을 쌓아나가고 결국에 이제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울릉도의 관격권도 틀어지고 하게 되지만 시기적으로 이제 나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침을 겪고 나 바다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저는 이걸 보고도 그렇겠냐면, 자신만의 전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만의 전투를 치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죽은 박광수의 유지를 떠받들어서 사업체 충실히 운영한다. 라는 식으로 다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좀 결말이 나요. 일단 줄거리는 대충 그렇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고요. 나름 괜찮다 싶은 좋은 부분도 좀 있었는데, 원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쉬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나중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공을 가로막는 어떤 위험한 공경에 빠지고, 사건에 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에, 주인공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조금.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전 받았어요. 이게 읽는 사람마다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의형제를 맞은, 퇴역군인의 출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여인의 출연도 그렇고, 그걸 보면 이제 그, 가지고기를 식용화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못 잡아서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되게 쉬운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약간 좀 약간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보시다시피 제법 두껍죠. 찾아봤, 뒤에 봤더니 411페이지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400페이지가 넘는 꽤 많은 분량의 장편소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만 더 다듬었으면 훨씬 더 매끄럽고 재미있는 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야기가 아까 이제 앞서 프롤로그라고 설명을 드렸던 2012년도에 일본 우익에 의해서 소년 상태로 사건이 발생하는 거로다가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 작가분께서, 물론 그전부터 소설을 쓰고 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2년도에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이 이분이 이 책을 출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이 1907년, 8년,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로, 1900년대 초반으로 다 이야기가 무대가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으면, 마지막에 에필로그 형태로라도 이상백 총재가 회상을 하는 걸로 끝이 나던가, 아니면 뭐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걸로 끝이 나던가, 이랬으면 이야기가 좀더 마침표가 잘 찍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에서 제가 느낀 장점은 이런 겁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장이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좋은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책이 되게 잘 넘어가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읽혀져요. 아까 앞서 말한 그런 그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장은 잘 넘어가고요. 소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덕목인 재미를 잘 잡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거든요. 소설책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장르를 소설로 택한 이상 기본적인 소설 재미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워낙에 읽을 거리들, 볼 거리들,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많은 세상에 재미없고 지루한 소설을 억지로 앉아서 책장 옮기면서 읽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재미있게 읽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의 울릉도의 어떤 그런 그 삶? 도 많이 이야기를 담고 있죠. 왜냐면 주 무대가 거기니까.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목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나무를 캐내도 여전히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벌목 사업이 울릉도의 가장 큰 경제권이 되는, 그래서 경제 이권을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랬었던 거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바다사제에 대한 그것도 좀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들을 때는 왠지 좀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책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되게 덩치가 컸나 봐요. 그래서 독도와 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좀 너무 막연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는 동안 드라마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2018년도더라고요. 벌써 재작년이더라고요. TVN에서 했던 미스터 선샤인, 그 이병헌 씨하고 김태리 씨인가 주연을 했던 그 드라마가 생각이 좀 났어요. 미스터 선샤인은 대한제국의 중심부에서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책은 그 시절의 그런 어떤 도심지 또는 내륙이 아닌 바닷가, 저 멀리 바다 너머 울릉도와 독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대 상황은 비슷하죠. 물론 제가 읽으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미스 선샤인이 좀더 앞선 시기이고요. 이 책은 약간 그 뒷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렇고 반면에 이제 무대가 울릉도 독도 이러다 보니까 바닷가 어업 뭐 울릉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꽤 재밌고 멋진 그림들을 담을 수 있어서 이건 이렇게 소설로 끝날 게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드라마나, 영화는 조금 이게 분량이 짧을 것 같고요. 네, 드라마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표지를 좀 보시면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디자인적으로 퀄리티 있게 만든 거다.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표지만 놓고 보자면 소비자 가격이 15,000원인데, 이 금액 치고는 꽤나 고급스럽게 만들어졌구나. 특히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섬이라는 이 검은 글자만 유광 처리를 해서 어쨌든 제작도 꽤 신경 썼고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 사실 이걸 딱 처음에 받아들고 소설인 줄 몰랐어요. 울릉도나 독도에 관한 컬러 화보집 또는 사진이나 관련 자료 그림이 많이 들어간 학술지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겠는데, 씨라고 생각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소설이고, 물론 이제 앞에 표지에도 울릉도 독도 역사 소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가 소설로다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공을 되게 많이 들인 건 알겠는데, 뭔가 살짝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소설 같지 않는 그런 느낌. 건물을 예를 들자면 마치 그 상업용 빌딩 같아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정집이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야기의 전반적인 전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꽤나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고 그 시절의 역사도 다시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제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되게 단편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조선의 끝자락,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기 직전, 직후, 뭐, 그 시절에 컨텐츠들도 많이 좀 만나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 1945년, 광복 직후, 직전의 이야기들.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다 보자면, 고로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일제 식민 시절에 우리나라 민중들의 삶, 독립운동, 중국, 대만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전투,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은 그동안 일제시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메인 무대가 아니었죠. 울릉도 독도라고 하는 꽤나 먼 곳, 바다건너에 있는 곳.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혹시 지금도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곳이 무대가 돼서 소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꽤 의미 있는,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책을 저에게 읽어보라고 전해주신 이 키네마인 출판사의 대표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받아서 읽었다고 해서 굳이 리뷰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숨은 역사들도 조금 더 많이 발췌돼서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양 역사 소설, 울릉도 독도에 관한 역사 소설인 섬 799805라고 하는 책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의 문섭이었습니다.